굉장히 한국의 시스템을 위험하게 볼 수 있겠습니다. 그 이유는 판사 검사의 위치는 굉장히 그 현대 국가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. 즉 옛날 임금의 권력을 사법적인 기능만 따로 떼어가지고 그 판사 검사 수천 명에게 그 엠빵으로 쪼개놓은 것입니다. 그러니까 그러니까 몇천분의 일 권력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굉장히 그 어마어마한 권력인 것입니다. 따라서 견제가 있어야 되고 그러한 견제 능력을 지금 한국 헌법 시스템은 받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. 그것은 민주공화국이 아니라 사법공화국에 가까운 형태의 나라인 것입니다. 하루빨리 그 선진국들처럼 의회에서 국민 의중을 물어서 판사 검사를 탄핵할 수 있는 그 현실적으로 탄핵할 수 있는 그러한 쉽게 탄핵이 용이한 그런 시스템 형태로 바뀌어야 됩니다. 그것이 없을 경우 그 사법 만행과 사법 남용 이런 것이 벌어질 수 있는 형태의 나라이며 그 부작용이 실제로 최근 몇 년간 계속 벌어져 왔음을 목격하고 있습니다. 영국, 미국에서 꾸준히 한 해 7, 8명의 판사들이나 검사들을 의회에서 탄핵하고 있습니다. 자, 여기서 왜 문제가 되냐면 한국은 그런 영국이나 미국은 의회에서 그걸 다 최종 결정까지도 다 의회에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 국민 의중을 물어서 대중의 의중을 물어서 하지만 한국 같은 경우는 그것이 안 되고 있습니다. 왜냐? 헌법재판소가 최종 결정을 내리게끔 이렇게 헌법 시스템이 갖춰져 있기 때문입니다.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. 왜냐하면 헌재 같은 법원은 아무래도 사법고시 정서가 작용할 수 있고 그 제척 사유가 되는 기관인 것입니다. 즉 본인이 본인을 그 뭐 머리를 깎고 중이 제 머리를 깎는 이런 형태의 시스템인 것입니다. 따라서 이것이 빨리 고쳐져야 합니다.